이유 없이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. 복수였으니까 일종의 처벌이죠.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독을 지면 달라지죠. 왜? 처음 맛보는 해방감. 사람들은 독을 원해. 처음에는 아주 약한 독. 마음속에 독을 품지. 나중에는 치명적인 독.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.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. 근데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돼지 같다고 말했지. 매일 밤 귓가에 울려 킥킥대는 비웃음소리. 난 다시 웃을 수 없어. 악마에게 벌을 주기 전에 매일 밤 독을 쥐고 상상해. 악마가 비틀대는 모습을 비토하는 모습을 상상해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그럼 이 비소를 스프에 넣어. 그럼 선생님 얼굴이 양배추처럼 새파랗게 변할 거야. 비소 알죠? 여기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네요. 매일 밤 귓가에 스쳐 피어난 조롱과 협박. 난 잠들 수가 없어. 내가 영원히 잠들기 전에 매일 밤 독을 치고 상상해. 그들이 무릎 꿇고 입술이 찢어지는 모습을 상상해. 사람들이 독에 빠져드는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? 너의 살인을 무슨 사람 얘기처럼 하는. 테레사, 뭐가 달라요? 비슷하죠. 사랑이 배신으로 끝나는 매일이 밤인 것 같아. 버려진 사랑과 시간.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나만큼 우는 모습을 온몸이 타는 모습을 상상해. 그러다 스스로를 죽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.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건 타인에게 고통을 준 쪽 아닌가. 그게 바로 정의겠죠.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. 독은 달콤한 생들은 독을 원해. 지나가온 복수를 원해. 주약한 독 나중에는 지약한 그 피명의 환희. 그 피명의 환희. 마음속에 사람들 독을 원해. 소리 없이 피우는 독.